예, 오늘은 A 베리스터 컴퍼니의 정현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A 베리스터 컴퍼니는 반도체 회사입니까? 반도체, 특히 센서 부분의 설계를 개발하는 설계 부분 회사입니다. 예. 어떤 거를 설계를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핀을 반도체 센서에 도입해서 네. 그렇게 되면 그래핀의 고유의 특성 때문에 네. 센서 시그널이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보다 한 100배 정도 이제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네. 최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이 뭐죠? 그래핀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아주 유명하던 네. 소자인데 지금은 네. 그때만큼 이제 기대치가 많이 사라지긴 했죠. 근데 아, 그래요? 그래핀은 네. 카본 한 장으로 한 아톰으로 되어 있고 네. 원자 하나의 두께, 카본으로 한 층만 만들어서 이 차원으로 되어 있는 네. 물질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구조는 벌집 모양 생각하시면 아. 그 벌집의 꼭지점마다 카본 탄소 원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육각형의 맞습니다. 격자 예, 구조로 되어 맞습니다. 있는 건데. 이게 뭐 발견된 지 그렇게 뭐 오래되진 네, 않은. 오래되지 않고 네. 실제로 발견되고 보통의 이제 네. 그 노벨상은 발견되고 이게 그 응용처가 확실히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은퇴하기 직전에 맞죠? 분들이 받으시죠. 네. 근데 그래핀은 워낙에 각광받아서 발견되고 이제 막 포텐셜만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2004년도에 맨체스터 맞습니다. 대학교에서 뭐 어떤 분이 이름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안드레 가임하고 노보셀로프 아, 그렇죠. 교수였습니다. 안드레 가임, 콘스탄틴 노보, 노보셀로프, 예. 그분들이 예. 발견하셔가지고 201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맞습니다. 예.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뭐 엄청 그게 핫했습니까? 그때는 엄청 핫했고, 예. 이제 얼마나 핫했냐를 지난 시점 다시 되돌려 보면, 네. 당시 이제 유럽에서 거의 10년 과제로 거의 1조 이상의 이제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그래핀을 이제 반도체 산업에 넣으려고 또는 물론 그래핀이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구조체로도 유용하고 뭐 이제 반도체 특성도 유용하고 아주 얇은 히터 투명한 히터 이런 쪽도 유용하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응용을 개발하지만 네. 아무튼 초기에 이제 관심을 끈 부분은 네. 이게 새로운 반도체 소자가 될 것이다. 반도체 아하. 물질이 될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네. 각광을 받았었죠. 그래핀의 주요 이제 특징들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전기적 특성, 뭐 예. 강도라든지 뭐 투명 투명도도 높죠. 예. 있고 뭐 열에 대한 전또열 전도성도 크고. 예, 한번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핀이 한 장이긴 한데 네. 동일한 두께, 같은 두께로 비교하게 되면 네. 뭐 철보다 100배쯤 강하고, 아, 예. 예. 그리고 구리가 이제 전류를 잘 흘리잖아요. 네. 그래서 전선으로 쓰는데 구리보다도 100배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숫자는 좀 대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하진 않고 네. 정도 더 전류를 잘 흘리고 전기 전도성이 그 정도 구리보다 훨씬 높고, 예, 높다.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고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응용들에서 기존의 물질들보다 훨씬 더 좋은 특성을 이제 보였으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게 전기도 빨리 잘 흘릴 수 있고 흘리고 단단하고, 단단하고 열도 뭐 빨리 빼낼 열도 수 빨리 흘리고. 그리고 투명 그 투명도는 네 이게 한3% 정도밖에 빛을 흡수 못합니다. 아 그래요 얇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제 그 금속이 사실 빛을 흡수하기는 이제 반사해서 불투명한 이유는 거기는 전자들이 꽤 많은데 이제 그 역할을 해서인데 네 이게 이제 카본 한 장이니까 실제로 전자의 양도 많지도 않고. 네. 이제 그래서 투명하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차량 전면에 투명하면서 열을 내면 뭐, 그러면 이제 이 비를 닦는 건 그렇죠. 하는 게 이제 거의 필요가 없어지고 그런 다양한 꿈들을 많이 꿨었습니다. 그런 주요한 특성들에 의해서, 뭐, 네. 반도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뭐, 다양한 분야에 이제 우리 그래핀이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돈도 많이 쏟아붓고 예. 예, 했는데, 맞습니다. 예. 실제로 뭐, 상용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그게 좀 이제 저 개인적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지점인데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투명하고 히터 특성은 네. 이제 꽤 좀 상용화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CES라는 전시회에서 이제 혁신상도 이제 받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투명 히터니까 그걸로 그 이게 투명 토스터. 아. 이제 가전 네. 제품에 네.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장착해서 네. 우리가 이제 난방기 네. 그런 형태의 네. 그러니까 히터로 쓰는 이것도 사실 금속을 쓰는 특성을 쓰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를 네. 히터로 쓰지는 않고 열선을 이 코일 형태로 감아서 히터를 쓰는 거니까 네. 그런 형태의 그 진척은 있었고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이게 가루 형태 네. 이제 아주 작은 가루 그래파이트를 네. 아주 작게 갈아서 이제 얇고 고운 파우더 형태로 만들게 되면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뭐 아스팔트나 시멘트에 섞었더니 뭐 수명이나 단단한 게 20% 정도 증가했더라.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응용을 찾아가고 있지만 네. 초기에 그래핀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꿈꿨던 네. 우리가 반도체로 쓸 수 있겠다. 실리콘을 대체해서 네. 예.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지금 예. 이제 대표님 회사는 예. 반도체 지금 접목을 시키려고 맞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어떤 부위에 뭐 어떤 부위를 지금 저기 그래핀으로 대체해서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네. 그 일단 그래핀을 어떤 물질로 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래핀을 반도체로 보면 네. 실리콘 반도체에서 쓰던 구조 그대로 네. 실리콘에서 그래핀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핀 트랜지스터라는 기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그래핀은 계속 히터 얘기도 했지만 네. 아주 얇은 금속, 투명하고 얇은 금속. 네. 그러니까 실리콘 자리에 집어 넣으면 그냥 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의 제일 중요한 이제 밴드 갭이라는 이게 에너지 갭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래핀은 없기 때문에 이게 스위칭이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 그래핀 트랜지스터 이게 사실은 트랜지스터라는 게 스위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스위치. 네. 근데 이제 그 그래핀 트랜지스터로 이 조명을 끄게 되면 네. 조명이 한 아주 약간 어두워집니다. 아. 전류가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로 줄어드는 거죠. 아주 잘 만들어도. 네. 그럼 이제 여전히 켜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오프가 안 된다는 얘기군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래핀 트랜지스터를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대체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 제가 한 10년 이상 전에 그 네. 삼성 종합기술원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래핀 연구를 했을 때 지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예, 하신 걸로 있었습니다. 아, 그 종기원에 계셨고 예. 계속 그거 연구하셨습니까? 예, 그래핀을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전자 소자로 쓰는 다양한 응용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발명한 소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랜지스터 역사를 잠깐 보면 이제 반도체라는 물질이 먼저 발견이 되고 네. 도체는 도체인데 뭔가 이상한 세미한 도체를 네. 발견하고 네. 그걸 가지고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핀은 보니까 이게 세미한 도체가 아니고 그냥 도체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스위칭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새로운 전자 소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베리스터라는 전자 소자입니다. 베리스터. 당시에 네. 그래서 사이언스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검증을 받았죠. 이제 기술적 검증은 왜 중요하냐면 최근 우리가 상온 초전 도체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네. 학계의 검증을 득하지 못한 상태의 기술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주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학계에 가까우신 분들은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네. 그걸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제 그 어쨌든 피어 리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로 옮겨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지금쯤이면 누군가 베리스터를 사용해서 네. 제품의 시장에 물건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아직 아무도 없죠. 지금 뭐 그런 제품이 없으니까. 베리스터는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베리스터는
베리어 더하기 트랜지스터를 이제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리스터. 네. 그 전 소자 안에 네. 이렇게 정확하게 베리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장벽을 갖는 이유는 전류를 오프 시키려고. 이유는 네. 네. 오프 맞습니다. 오프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네. 일반적으로 금속하고 반도체 접합에는 네. 그 쇼트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쇼트키 베리어라는 베리어가 생깁니다. 네. 근데 그래핀은 매우 독특하게 네. 다른 금속과는 완전히 다르게 네. 이 쇼트키 베리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금속으로서도 굉장히 독특한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조절해서 베리어를 조절해서 스위칭을 하는 네. 트랜지스터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베리스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기가 그냥 도체인데 예. 앞에 베리어를 두고 전기를 끊을 때 문을 탁 닫아버린다는 얘기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다칩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하면 트랜지스터보다 한 10만 배 정도 이상 스위칭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실제로 스위칭을 한 연구 결과를 당시 이제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전류를 끊어야 되는데 끊었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 뭐 물리적으로 뭐가 들어왔다 뭐 떨어졌다 이건 아닐 테고 뭐 상이 변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그래핀의 매우 독특한 특성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핀은 네. 이제 그 양자역학을 그냥 잠깐 살짝 스쳐만 지나가죠. 네, 양자역학적으로 네. 보면 네. 거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없어요. 금속은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 몇 개 없어서 실제로 전자를 이렇게 막 채우다 보면 네. 전자의 에너지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그 양자역학 현상으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원리로 인해서 파울리의 네. 베타 원리는 전자들이 똑같은 전자가 똑같은 자리에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네. 무조건 아무리 에너지가 낮아도 무조건 더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게 돼요. 네. 요 이제 이런 원리로 그 우리가 그래핀의 전자를 막 채우다 보면 네. 전자의 에너지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아까 배리어가 있는데 네. 배리어가 낮을 지금 현재 에너지 상태는 배리어가 너무 높아서 못 지나가지만 네. 전자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에너지가 계속 높아져서 어느 시점에는 그 배리어를 넘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네. 원리로 스위칭을 하는 소자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핀 트랜지스터 안 꺼지니까 네. 이 조명을 끌 수 없었지만 네. 이제 베리스터를 그 자리에다 넣으면 조명을 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속 트랜지스터를. 예. 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열심히 써뒀던 특허들은 다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한 특허고요. 네. 지금 제가 창업한 회사는 이걸 센서 입장에서 쳐다보면 네. 어떤 접근이 가능하냐면 결국 센서는 그 스위치 우리가 손으로 껐다 켜는 스위치는 없지만 네. 예를 들면 가스 센서면 가스가 달라붙어서 그 스위치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센서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예전에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이제 코로나 진단 바이오 센서들은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그 스위치를 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전류가 바뀌는 정도가 결국은 그 센서의 신호가 바뀌는 정도를 결정하는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센서의 신호의 변화라고 쳐다보면 네. 저희 기술을 그 센서에 적용하면 한 100배 정도 신호가 커지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100배 정도 커집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제 그래핀 트랜지스터는 아무리 전류를 이제 스위치를 껐다 켜도 한 10배 정도 바뀌는데 네. 베리스터는 그 논문상으로 보면 한 14만 배 정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14,000배의 그 전류 변화의 증폭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사실 엄밀하게 뭐 전자회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증폭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요 전체를 센서 입장에서 보고 신호의 변화라는 입장에서 보면 증폭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센서 수준에서는 네. 그럼 한 100배 정도의 이 증폭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 혹시라도 이제 저희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이제 그래핀으로 센서를 만드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의 기술을 가져다가 센서 설계 조금만 바꾸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기존 기술로 측정하고 있는 시그널의 변화를 한 100배 정도 키워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래핀으로 이제 코로나 진단을 했다. 이제 그래핀 트랜지스터로 제가 이제 아까 네. 계속 트랜지스터하고 베리스터를 이제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데 네. 두 용어를 이제 대비돼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핀 트랜지스터로 코로나 진단을 했다는 논문들은 이제 꽤 많은데 네. 그게 어느 정도 바뀌냐면 한 PCR이랑 같은 농도에서 한 2, 3% 정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이다가 네. 102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PCR보다 더 낮은 농도를 검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많은데 그러면 0.1% 바뀌죠. 100이다가 100.1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현장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저희는 그걸 이제 저희 센서에 넣어보면 그게 뭐 200%, 뭐 500%,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자체가 3배, 다 6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기술을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의 그래핀은 아주 특성이 좋은데 밴드갭이 없기 때문에 예.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없다. 그것 예.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베리스터 기술이라는 새로운 설계를 만든 거죠. 네, 설계를 만들었고 그건 삼성항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예. 그거를 예. CPU나 메모리나 이렇게 자리에 넣는다면 이제 삼성에 쓴 특허를 쓰셔야 되고 근데 이걸 센서로 쓴다면 이제 네. 저희 회사 특허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삼성은 예. 그 왜 상용화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설계상으로는 베리스터 기술을 쓰면 예. 완벽하게 기존 걸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특정 기술을 쓰고 안 쓰고는 꽤 많이 뭐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해관계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논문을 쓰는 기회로 이제 삼성의 이제 여러 엔지니어분들 굉장히 잘 이제 꽤 경력이 깊고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은 실리콘에 대한 이 확신이 이제 굉장히 크시죠. 아,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삼성에 취업했을 때 이제 ITRS라고 해서 이제 로드맵이 있었어요. 그거 끝났죠 이제. 제가. 네, 네, 네. 근데 끝나버렸는데 네. 그 로드맵 상으로는 이미 우리가 실리콘 트랜지스터는 끝나고 다른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쓰고 있어야 돼요. 다른 재료를 써야 된다. 네. 네. 근데 실리콘이 너무 잘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이를테면 뭐 파워나 파워 트랜지스터나 이런 데도 여전히 이제 실리콘 이외의 재료가 쓰이고 있지만 네. 실리콘이 계속 이제 그런 데를 네. 트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 테크놀로지가 워낙에 뛰어나고 네. 그건 그냥 물질의 요소가 아니라 만든 예를 들면 실리콘만 30인치 웨이퍼를 쓰는 거지. 아 30cm 웨이퍼를 쓰는 거잖아요. 네. 300mm. 예. 300mm를.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프라가 다른 반도체들은 전혀 없죠. 물론 이제 실리콘이 다른 반도체로 대체됐으면 네. 우리가 다른 반도체 300mm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리콘은 이제 거기까지 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을 바꾼다는 거는 실제로 전혀 다른 문제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센서 입장에서 보면 네. 이 트랜지스터라는 구조가 센서에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이제 해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전극을 덮어서 전부 다 스위칭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센서는 사실은 이런 데 한두 군데만 바뀌는 거죠. 이제 아주 낮은 농도라고 생각하면 코로나가 하나가 달라붙어서 한 군데 부분만 조금 바꾸는데 그렇게 바꿨을 때 트랜지스터보다는 베리스터가 훨씬 더 유리해서 실제로 센서 부분은 이제 조금 그 다른 형태의 전자 소자들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열려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일단 뭐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도 기존에 뭐 실리콘은 워낙 오랫동안 네. 이제 해왔고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발전해 왔기 네. 때문에 지금 뭔가 새로운 걸 바꾸려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저항 생각 뭔가 야 그게 되겠어 뭐 이라든지 네. 혹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려면 네. 또 뭘 다 바꿔야 되고 네. 또 예를 들어 뭐 저기 그래핀 자체도 뭐 좀 생산하려면 또 비용이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리콘보다 싸진 않을 것 같아. 그래핀은 초기에는 네. 아
이게 뭐 금보다 비싸고 이제 이런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머티리얼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주도하고 네. 그 가치를 이제 네. 이게 광고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네. 지금은 굉장히 저렴해졌고. 아 그래요? 예, 네. 지금은 뭐 저희가 이제 공정을 할 때 이제 앞서 실리콘 웨이퍼 크기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실리콘 테크놀로지는 공정 비용이 다른 반도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네. 이제 다른 반도체들 이제 뭐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 예를 들면 네. 그런 반도체 대비 그래핀의 장점은 실리콘에서 이제 도핑이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네. 그냥 순수한 물질의 실리콘은 거의 부도체에 가까워서 네. 불순물을 아주 조금 씁니다. 이제 그게 PPM이나 PPB 그 사이 정도로만 쓰는데 그 정도로만 써도 이제 실리콘이 완전히 다른 물질은, 네. 물질이 되죠. 네. 전도도가 생기고 도체처럼 행동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쓰는 물질들이 뭐 이제 갈륨, 아세나이드 이런 물질들이 쓰니까 이 두 물 외 반도체는 같은 팹에 쓸 수가 없어요. 실리콘도 여기다가 특성을 바꾸고 여기 반도체들도 여기 특성을 바꾸죠. 근데 카본은 실리콘하고 동일한 화학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팹에서 그래핀을 도입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안성 측면에서 예, 네. 저희가 이제 적외선 센서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네. 이제 그런 형태에 보면 다 실리콘 팹에 그래핀 공정을 조금만 더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실리콘 테크놀로지를 대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추가적으로 그래핀을 기르고 트랜스파는 공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 밴드갭 문제, 그래핀이 갖고 있는 그 밴드갭 문제, 그 도체인데 예. 이제 스위칭에 대한 문제는 지금 베리스터로 해결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거기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논문이 이제 한 12년 뭐 이렇게 전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제 비슷한 접근법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거의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방법이 거의 그래핀을 스위칭하는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학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군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을 메모리 소자나 로직 소자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센서에 저는 이제 센서에 쓰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대표님 회사의 맞습니다. 어떤 예. 이제 사업 방향이신데 와 이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한 20분 정도 멀리 이제 돌아왔는데 예. 그러면 어떤 센서에 대해서 예. 이 기술 그래핀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한 센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트랜지스터를 베리스터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썼지만 지금까지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요 지점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어쨌든 트랜지스터의 일종이니까 네. 이제 새로운 트랜지스터라고 보고 그럼 이제 그 지점에서 네. 그 그래핀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센서들은 실제로 예전에 그 이전 기술 저희 회사 기술 말고 그래핀으로 썼던 센서들을 좀 찾아보면 이게 이제 양자점이라는 퀀텀 닷을 이제 그래핀에 이제 코팅해서 뭐 광 센서로 쓴다든지 또는 이제 그 코로나 항체를 코팅해서 이제 항원을 검출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면역 진단 센서로 쓴다든지 또는 DNA도 이제 페어가 있으니까 이제 네. 그 DNA 센서로 쓴다든지 또는 거기에 이제 조금 그 가스에 반응하는 물질을 코팅해서 이제 가스 센서로 쓴다든지 하는 연구들이 있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위에 감지하는 파트를 건드리진 않고 네. 그래핀 아래쪽 파트를 바꿔서 그 신호만 증폭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센서들에 다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컨택해서 저희 기술을 라이센싱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업체들 중에는 이제 그 면역 진단을 개발하고 있는 그래핀으로 면역 진단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이제 그래핀으로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를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이제 그런 업체들이 저희 기술을 이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가져오는 이유는 증폭이 하여튼 엄청 예, 크게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몇 배라고요? 100배 정도 예, 예. 기존에 기존보다 100배 정도 증폭을 예, 시킬 수 증폭할 있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 기술로 그 정도로 증폭하려면 뭐 전기가 많이 쓰입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뭐 안 됩니다. 아예 안 된다. 예, 아예 안 검출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예. 어쨌든 100배가 될 수 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설계를 만들어서 네. 그 IP를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면 그게 이제 저희가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IP를 이제 저희가 이제 팔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업체들은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는 아주 활발하진 않지만 네.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래핀 트랜지스터로 진단 기기를 만드는 회사 또는 뭐 적외선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들은 꽤 몇 년 동안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회사들에게 소자 구조만 조금 바꿔서 우리 기술을 도입하게끔 하는 게 이제 1단계 목표고.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는 좀 의존적이잖아요. 그 회사의 어가 어떤지. 그래서 네. 이제 적외선 센서, 특히 이제 실리콘이 감지하지 못하는 빛.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실리콘이랑 경쟁하는 건 아주 현명치 못한 접근법이라. 그래서 이제 실리콘이 감지하지 못하는 지점에 가서 네. 실리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인듐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반도체보다. 네. 그쪽의 적외선 센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하고 저희 이제 그 이제 팹리스에 가까운 회사라서 저희가 이제 팹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제 주문 제작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는 이제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적외선 센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예.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 그 이제 그 현재 첫 번째 타겟은 1550나노의 적외선을 검출하는 거고, 네. 요게 이제 라이다가 크게 보면 네. 900나노 네. 빛. 요건 이제 실리콘이 검출할 수 있는 빛이에요. 1550나노 빛은 실리콘이 검출할 수 없는 빛입니다. 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요 1550나노에 아주 증폭이 잘 되는 센서를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라이다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로봇 또는 이제 라이다 기술이 워낙에 퍼져서 지금 이렇게 장난감에도 쓰는 것까지 또는 이제 아마 아이폰을 갖고 계시면 네. 여기 이제 라이다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최신 아이폰들은. 네. 실제로 이제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길이도 재주고 네. 이제 그런 형태 다양한 라이다에 이제 그 센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900나노하고 예. 1550나노요? 예. 예를 들어서 900나노가 못 보는 걸 1550나노가 본다라는 예. 게 어떤 뭐 폰이나 어디 로봇이나 뭐 어디 라이다 센서에 들어갔을 때 예. 장점이 뭐냐? 뭐냐? 예. 예. 900나노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쳐다보는 빛하고 좀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건너다 보면 누군가 네. 앞에 라이다를 달고 있는 차가 이제 저희 앞에서 서서 네. 이렇게 이제 쭉 스캔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어쩌다 보면 라이다의 레이저가 이제 눈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유로 900나노는 1550나노보다 100만 분의 1 낮은 레이저 파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규제사항입니다. 아, 예. 기술의 개발의 한계가 아니고 규제의 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낮은 레이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1550나노는 상대적으로 100만 배 더 높은 파워의 레이저를 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센서가 실리콘 테크놀로지로 검출할 수 없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비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센서를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한쪽은 레이저는 파워는 낮지만 실리콘으로 검출하는 좋은 센서가 있는 거고 네. 한쪽은 레이저 파워는 높게 쓰는데 좋은 센서가 없는 거고 네. 저희는 요 지점에서 좋은 센서를 공급해서 이 라이다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못 의미예요? 못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라이다 레이저 파워가 크다는 건 어떤 의미야? 또는 이제 센서가 좋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저 이 레이저가 쭉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네. 아무래도 이제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네. 물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흡수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공간상 퍼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그 레이저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럴 때 센서가 좋으면 더 멀리서 반사된 것까지 검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레이저를 쓰더라도 검출을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하니까 더 멀리 있는 물체를 검출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예. 요 인듐 요 1550나노에 현재는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반도체를 쓰고요. 네. 가격은 뭐 이제 그냥 우리가 단품으로 소매가로 산다고 치면 $100 또는 그 이상인데 요걸 이제
저희 베리스터 기술을 쓰면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 만들 수 있고, 그럼 이제 더 큰 웨이퍼를 써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양자점까지 도입하면 네. 가격은 이제 훨씬 더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능은 반면에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배 정도 더 좋은 센서. 그렇군요. 그거는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거 얘기 들어오면 어쨌든 반도체 센서에 그래핀을 네. 도입해서 베리스터 기술까지 해가지고 칩 수준에서 신호를 아주 증폭을 크게 네. 할 수 있는 센서 설계 기술을 라이센싱을 주거나 네. 아니면 우리는 직접 또 IR 센서를 개발하거나 뭐 두 가지 갈래로 네. 가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은? 그 라이센싱 하는 경우에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센서는 그 회사가 본인들의 그 검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요 뼈대, 저희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 네. 요 뼈대를 제공하고 검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개발이 끝나서 아, 그래요? 예를 들면 IR 센서를 쓰고 싶은 네. 저희가 이제 그럼 이제 저기 그래 베리스터 센서를 쓰고 싶은 경우 이제 본인들이 각자가 그래핀 관련된 센서 기술이 있고 네. 그런 경우는 저희랑 NDA하고 뭐 MTA 이런 이제 서류 작업 후에 저희 칩을 가져다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 뭐 광 센서 뭐 바이오 예. 센서 뭐 가스 센서 뭐 여러 가지 예.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를 최근에도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지 않겠지만 코로나 센서를 예. 테스트해 보고 싶다. 그럼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래핀 트랜지스터로 한 2% 바뀌는데 아 이걸 가져다 쓰면 한 100배쯤 바뀐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 센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져다가 테스트를 해보시면 신호 증폭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는 다 완성되어 있다라는 예, 얘기군요. 예, 증폭할 수 있고 실제로 제작된 칩을 받아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100배 증폭이 더 증폭이 100배나 더 되더라라는 거는 어디 뭐 이렇게 검증은 어떻게? 아, 예. 저희 이제 물리학과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엄밀하게 측정을 해서 예. 검증은 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국가 과제를 통해서 이제 생명공학 연구원의 그 평가 센터 박사님들하고 이제 외부의 평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IR 카메라와 관련된 거는 예. 지금 어느 정도나 개발을? IR 카메라는 저희가 사실 이제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 이제 라이센싱 모델인 IR 카메라도. 네, 아, 네, IR 카메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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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그것도 라이센싱 모델인데 실제로 이제 그래핀 트랜지스터로 IR 카메라를 만든 업체들이 있어서 네. 저희 이제 컨택을 하고 기술적인 설명을 하고 뭐 요런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센서 설계 기술 라이센스 하면 얼마입니까? 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사례를 제가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아, 다만 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는 네. 반도체 산업에서 IP 라이센싱의 비용이 한 5%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에. 예. 그러니까 아. 세일즈 그 판매 금액의 5%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100만 원 팔면 한 5만 원 정도. 예. 그럼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다른 여타의 다른 반도체 기술과 저희 기술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가격에 매겨지겠죠. 지금 회사 설립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 2년 반 조금 더 됐어. 허허. 베리스터 생산 기술이나 인프라도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팸리스 형태고 네. 이제 파트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렇군요. 국내도 있고 이제 국외에도 있고 그럼 이제 저희가 기술을 알려드리고 이런 형태의 구조를 공정을 해야 된다고 알려드리고 이제 만들어서 받아서 저희가 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에 선정되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잘 돼서 막 가면 정말 초격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 그렇죠. 나라에서 예, 맞습니다. 기대를 해서 선정을 한 거군요. 예, 예.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기술, 이 베리스터 기술은 이게 지금 이 소자는 대표님이 만든 거라고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발명한, 발명한 단독은 아니지만 예, 제가 발명한 삼성에 계실 때 예, 예. 그때 이제 이런 형태의 소자 구조를 제가 제안하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예, 과제 책임자였기도 하고. 그럼 요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궁금하시잖아요. 예, 예. 삼성에서 뭐 삼성, 했는데 삼성 거야, 예. 뭐 발명자 거야, 뭐 그 구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CPU나 메모리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구조와 네. 센서에 들어가는 구조는 사실 좀 다릅니다. 아. 개별적인 특허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나 CPU에 만약에 이걸 쓰고 싶다. 네. 그러면 삼성에 가서 이제 물어보셔야 되고. 센서로 쓰고 싶다. 그럼 이제 저희 회사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특허는 출원 다 하셨습니까? 등록까지 다 됐습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직원분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직원 이제 세 분이 있습니다. 대표님 포함해서? 아니 빼고 저 빼고 세 명 있고 이제 그게 실제로는 크지 않은 규모인데 이제 생산이나 이런 쪽을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소규모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워낙에 안 좋은 벤처들의 힘든 시절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능한 효율적으로 쥐어짜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네. 매출은 의미 있는 첫 계산서 매출은 언제쯤 끊길 거라고 보십니까? 매출은 라이센싱 형태가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도입비용 받고 예. 뭐 끝내는 경우도 있고 뭐 도입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로열티가 있고 이제 네. 만약에 도입까지 포함하면 네. 이제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로열티까지 가면 또 네.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당기는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은 이제 이 회사를 하시고 이 그래핀 그리고 베리스터 기술을 활용해서 반도체 이제 그래핀이 쓰이고 그러면 센서 증폭이 엄청 잘 돼 갖고 네. 다양하게 쓰이고 거라고 이제 믿고 계실 텐데. 네. 네. 그게 잘 되었을 때 회사는 네.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벤치마킹 하는 회사. 네. ARM이라는 회사인데요. AR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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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이 이제 설계를 개발하고 네. 실제로 이제 팹리스보다도 그 뒷단에서 칩리스죠. 하는 네. 회사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게 목표고 물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아 제가 뭐 대표가 적절하냐 그건 좀 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트랙을 탈 수 있는 데까지가 이제 제 역할인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핀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도입하게 되면 도입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인프라들이 생길 거라서 그러면 꽤 큰 인프라나 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매출도 잘 끊으시고 예. 많이 알려져가지고 예. 기술 도입을 문의하는 기업들이 예.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